눈을 오. 예쁘게 탈자로 쳤어. 부들부들은 약간 남아 있으시구나. 너덜너덜. 이게 잘 따지지가 않는 거. 아 우유 넣으시고 제대로 하시는데요? 토스트 뭐 아니면? 네. 잘하세요. 그래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어? 11시 15분에 했는데 와 45 야 저 구멍 뚫려 있는데 그냥 문 위에를 작사를 내시네. 50분 만에 브런치 준비 끝.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어머! 사모님 거에만 딱 놓아야지. 아이고, 주무셔! 기다리다가 지시셨나봐. 어떡해. 사모님 가. 맞아. 잠깐, 좋았고. 아유. 식사 됐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한 아침 식탁을 한 사람 찾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이걸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아.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해본 거라가지고. 나도 생애 처음으로 먹는 거라서 지금. 맛있어. 다음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걸로 만들어.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마음 놓고 쉬어도 된다는 뜻이야. 휴식을 취하라는 거야.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사실은 집사람도 밖에 잘 못 나갑니다. 혹시 제가 뭐 필요해서 찾았을 때 없으면은 그날 못 쓰거든요. 내조지, 내조. 그것이 필요한데. 역시 최고의 내조세요. 아, 이제 좀 쉬셔도 될 그 시점이 아닐까. 휴가를 하루 아예 보내셨어? 어, 진짜? 행숙 씨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가는데. 알아서 가잖아. 예전에 이경혜 씨, 김미숙 씨, 김미아 씨 홍콩 보내줬잖아요, 우리. 홍콩. 내가 보내줬나? 본인들이 같이? 맞다. 난 반대로, 유혜수 씨네랑 반대로 나를 보내줘야 돼, 나를. 갔다 왔잖아, 작년에. 방송 다 잘려가지고 일주일. 아, 또 그 얘기를 왜 또 하나 했어? 더 이상 어떻게 보내줘? 김 사장하고.